이제 이것저것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랑 저들이 공격하는 건왜 그럴까?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메가개미님, 어이구, 팬가입 고맙습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계속 조국,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쵸? 뭐만 있으면 조국, 그래요. 얘네들이 왜 조국 사퇴하라는 걸 계속 외치니까요? 단순히 공수처랑, 어떤 검경 계획?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뭐만 있으면 조국 경질하라 그럴까? 왜 기승전 조국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 안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 안할걸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갈수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 안할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조국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도 고집불통, 박근혜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계속 인사참사도 문재인 정부랑 똑같이 박근혜 정부랑 계속 조선일보가 요번에 뭘 깠죠? 조선일보가 청와대 경호처장이 무슨 어떤 뭐 사적으로 일을 시켰다. 청와대에도 썩었다. 박근혜 같이 인사도 고집불통이다. 딴게 아니에요. 조국 수석이 그만큼 일도 잘하고 공수처 설치나 개혁 입법의 어떤 그 사법 그 검찰 개혁에 선두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누가 봐도 현재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나 아무 권력 기관에 개혁을 못 했는데 지금 이어받아서 누가 개혁을 할 사람도 없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 조국을 사퇴하라는 걸 외치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금 경질하거나 사퇴시킬 수 없는 상황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리콜 조국 문재인 대통령 응? 모르쉐 이렇게 하면 조중동 고집불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반 다름없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조국을 무능의 상징으로 만들어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조국 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야 쟤는 맨날 뭐 하면 저렇게 사퇴하라 그러는데 왜 저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감싸고 도냐 그렇게 하면 저 조국은 무능의 상징을 만들어 갖고 경질해야 된다 근데 조국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여튼 그런 프레임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 지금 뭐 탁현민 홍보위원장설이 여기저기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탁현민 본인도 뭐 아직 연락 받은 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변인도 금시초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거 없는 뉴스는 아니에요. 현재 본인도 맞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정도의 언론에서 떠들 정도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어떤 홍보위원장의 시기만, 어떤,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탁현민 씨가 오늘 반격을 했죠.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일했어요. 탁현민식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했더니, 탁현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양쪽의 쇼, 뭐, 니들이 얘기하는, 청와대에서 내가 했던 게 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정치라는 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출은 필요하죠. 그래서 홍보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홍보 위원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임 행정관이었던 청와대에게 탁현민 행정관이 있죠. 자유한국당과 수구 세력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국정 행사나 모든 걸할때 국민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죠? 그게 비록 연출에 의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해요. 자유한국당도 쇼를 합니다. 어떤 쇼를 하고 어떤 쇼를 전당대회하고 무슨 쇼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과 감동의 가장 큰 차이를 자유한국당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감동받으면 그 행사를 선동이나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진정성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죠. 자유한국당도 엄청난 쇼를 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로 민주당과 우리 민주세력의 똑같은 연출을 해도 바로 왜 이런 한쪽에서는 감동을 받고 한쪽에서는 선동의 정치를 하냐. 바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개 돼지로 보는 저 정치 집단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팔이를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 어떤 팩트체크를 하나 해드리면요. 작년에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어떤 난리가 났었냐면,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거, 지금, 김창희 이우진 교수가 재정학회 논문에서 통계청 소득 배분 악화 조사 결과를 실제와 다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본 자체가 다른 거야. 아니, 2015년에 만들었던 표본 통계랑 2017년에 표본 통계랑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하위 20%가 오히려 나아졌거나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통계청 관계자가 분기별 소득 증가율은 패턴을 분석한 뒤에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소득 감소율을 모두 모집단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 모집단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각 시점에서 가구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사후 보정에 비교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2015년 자료랑 2017년 자료랑 해갖고 만드니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통계를 조사하는 표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런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깠었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짓 뉴스다. 그 다음 저는요 우리 사회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부자들. 그쵸?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부자들을 보면서 저는 가장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어떤 주커버거나 이런 세계의 부호들은요. 오히려 세금을 낸다고 얘기해요. 더 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때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고 온갖 지랄을 해요. 배임 횡령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 부자 증세는요, 결국 부자들이 더 이로운 거예요. 응?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돈이 복지에 투자되고, 그 복지에 투자된 돈이 경제와 사회에 이바지가 돼서 경제가 활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요? 다시 부자가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잘못된 생각. 왜 미국은 부자들이 더 세금 내냐?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돈이 결국은 다시 우리 경제 사회의 어떤 개선점이 개선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자들이 더 갖고 있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더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린다고 난리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요 사실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수가 죽었기 때문에 자영업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거를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 옷 한 벌 살 거를 두 번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허구 없는 날 최저임금 올렸다 그래갖고 자영업 망한다, 편의점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자영업자들이 살라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에 오히려 찬성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정말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갑이 두꺼워질 때 그때 소비력이 일으켜지고 구매력이 생기면서 내수가 활성화되면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어때요? 자영업이 가장 1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고 정말 저 조중동의 자영업 죽이기 프레임에 속아갖고 늘 저렇게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의 한 부분은요. 단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요. 이거는 임금 개념으로 보는 이 기득권자들의 경제 논리예요. 최저임금은 생존으로 봐야 돼요. 절대 최저임금을 이걸 임금 개념으로 보는 자체가 저들이 수구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자꾸 임금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 부자 증세,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종부세, 결국 이건 부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 그래갖고 사회의 경제, 사회 안정망이 안정돼. 복지가 증진돼. 결국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누가 좋은 거야? 대기업과 부자들이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예, 지금 청와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한 다음에 지금 아직 청와대 대변인이 낙점이 안 됐는데 제가 예상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청와대 내부 인사 중에서 이번에는 대변인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는요, 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정책과 방향에 가장 이해가 높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현재 청와대에서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이나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조용호 국정기록비서관,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청와대 내부 인사 중에서 외부 인사를 발탁하기보다는 내부 인사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장관이 원내대표 설이 나왔는데, 김부겸 전 장관은 원내대표는 절대 불출마하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병준 바지 대표 비대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지 대표 전 바지 대표였던 김병준 바지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재충전 시간을 갖기 위해 2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4월 2일 날 미국 갔거든요. 한 언론과 통화해서 미국에서 두 달 정도 머물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우선 LA에서 집필 활동을 마무리 지은 뒤 동부 쪽으로 넘어가 정치와 관련한 싱크탱크 모임 등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김병주 지지자들에게 최소한 9월까지는 모이지 말고 각자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해서 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9월달 이후 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총선 출마가 됐든 다른 역할이든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해서 김 전 위원장은 6월쯤에 귀국해서 차기 정국을 구상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총선 국면 직전인 9월 이후에 정계 복귀를 해서 공천 받으려고 얼쩡거리겠죠. 중요한 거는요.
김병준 뭐 복귀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너 혼자 무슨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큰 자리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그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바지 사장이라고 뭐 복귀하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예, 김재원 여러분들 알죠? 김재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현재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지역구가 갖고 있는데요. 지역구를 대구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이자 의원 비례의 행보 때문인데 27일 고향 상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임 의원은 이미 아파트도 하나 구해놨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돌입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해서요. 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의성 출신인 김 의원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은 상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느끼는 부담감은 그동안 정가에서 떠돌던 대구 북을 이동설로 그러니까 대구 북으로 대구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김재원 의원은 대구 북을 출마 선언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때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을의 의성 출신 유권자가 많아 민주당 재선인 홍일학 의원과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로 김 의원 입장에서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현재 대구 북을이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 북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게 되면 서상기 주성영 의원과 새로운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주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지금 여러분들 남양 유업 그 손녀 재벌 3세 그 황 누구죠? 황 무슨 하나죠? 그 여자애가 마약 투약을 연예인이 건의해서 했다 그랬죠. 그 연예인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그 황하나에게 마약을 건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황하나에게 마약을 건의했던 사람이 지금 이거는 카더라인데 잘 들으세요. 박유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황하나 전 남자친구가 박유천이거든요. 네, 박유천이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건데 현재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저도 살아야 되니까 카더라입니다. 예, 황유천이가 황하나 전 남자친구여서 박유천이가 어떤 마약을 공급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박유천이가 맞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맞다 틀리다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외국인 그 누구야 또 마약 때문에 잡히네 로버트 로버트 할리 문제도 이게 지금 뭐 와이프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뭐 찌라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때문에 뒤집어 썼다 아들이 되게 문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1,000만 원도 몰래 가져가서 막 쓰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할리 와이프는 한국 여자거든요. 로버트 할리 와이프가 그런 찌라시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 극구 부인하는 걸 보니까 더 의심이 더 가는데 왜 그러냐면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로버트 할리가 사실은 큰아들의 혐의를 뒤집어 썼다는 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은 TV에서도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준수한 외모와 달리 말썽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로버트 할리가 잘 쓰지 않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몰래 빼돌려 수년간 1,000만 원에 가까이 탕진한 적이 있을 만큼 문제의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로버트 할리의 친한 미국인 한 교수는 할리가 오히려 아들의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근거 있는 얘기들이 나오냐면 현재 뭐 로버트 할리의 부인 한국인 부인은 그런 말은 찌라시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로버트 할리가 했다라는 것들이 맞는데, 로버트 할리는 누구랑 들어가 마약을 같이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알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로버트 할리가, 근데 로버트 할리가 그 국제 변호사예요. 응? 아니 이건 카더라니까 믿지는 마세요. 로버트사 할리가 법률가예요, 법률가. 국제 변호사란 말이야. 근데 국제 변호사인데 허술하게 마약을 여기서 구입을 하고 돈을, 응? 뭐 CCTV에 찍혔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보내고, 그런 짓거리를 응? 하겠냐고.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은 좀 예의주시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몰몬교회에다가 좀 하여튼 이런 좀 근거 있는 썰들이 많이 여러분들 돌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왜 마약 사건이랑 도박 사건이 많이 터질 거예요. 마약 사건, 도박 사건, 자살 사건 앞으로 많이 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경제 망쳤다는 프레임을 가장 많이 주요시킬 때 쓰는 프레임이 도박 사건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여러분들 사행성 사업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막 도박단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빌라 세채뭐 연결해갖고 도박했다가 걸렸다라고 얘기 여러분들이 나오죠. 그게 막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도박,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그 자살 이게 여러분들 아마 요것들이 이거 이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마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요 갑자기 잡았을까? 아니에요. 검찰이 어느 정도 일을 확보하고 있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김학의 사건 계속 희한하게 연예인 마약 사건 터지면서 김학의 사건 점점 묻히고 있죠.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윤중천 뇌물수수 혐의로 가고 있잖아. 김학의 사건은 별장 특수강간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윤중천이의 로비 의혹과 뇌물 사건으로 가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런 뉴스가 왜 터지나라를 보는 눈들도 여러분들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